최악의 공학이네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는. 근데 약간 MBTI가 바뀌었나 봐요. 약간. 아 이거 나를 제대로 갑과하셨네. 네, 판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해볼 콘텐츠는 바로 MBTI 검사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실 제 MBTI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익숙히 알고 계세요. 제가 ENFJ가 나왔고 정의로운 사회운동가고 테스트를 총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다 ENFJ가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정말 제 MBTI가 ENFJ가 맞는지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라고 있고요.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화를 내가 좀 많이 거는 편인 것 같은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 정직하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이거 좀 어렵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불쾌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아 미치겠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는.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잘 돼있지. 그래도 내가 또 숙소생활 이렇게 오래 해서 옷도 잘 치우고 하는데. 아 이게 어렵다. 이 선택을 빨리빨리 못하겠는데? 근데 약간 MBTI가 바뀌었나 봐요. 약간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예전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하는. 어떤 모임이 있죠? 정장을 많이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역할극 활동은 뭐 꽁트하고 그런 건가? 나는 좋아. 왜냐면은 사실 뮤지컬 공연도 역할극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역할을 맡아서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정장을 입고 나는 즐겨요. 근데 일정표를 만들어서 잘 지킵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케줄이 있으면 그것도 일정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늦진 않거든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공항 같은 거 갈 때나 이제 옷 사진 찍힐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나는 괜찮게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팬 여러분들의 SNS 반응을 보면서 솔직히 못 입었다고 하니까 이게 나도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공항 갈 때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실물 후기를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모든 멤버들의 실물이 정말 예쁘고 정말 실물도 정말 길쭉길쭉하고 하얗다고 해주셨는데 내 거 중에 이제 생각보다 다리가 짧음이라고 어떤 분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았다. 약간 그 엄청 길지는 않아요 다리가. 맞아요. 오! 다 했다. 오! 다른 MBTI가 나왔어요. 제가 ENFJ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지금은 ESFJ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나를 제대로 간파하셨네. 사교형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입니다. 인기 많으면 어떻게 하시고. 아니 뭐 이것만 읽으면 되겠는데요? 뭐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때 확실히 E는 맞나 보다. 저희 멤버들도 이제 MBTI 검사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저희 멤버들하고 MBTI의 케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영빈이부터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ISFP 오! 영빈이랑 저는 우리 인연 영원히 포레버 천생연분이라고. 자 어? 뭐야? 어? 하여간 얘네는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 명. 다원이는 일단은 뭐 일 외적인 부분을 공유를 많이 한 친구. 왜냐면 같이 살기 때문에 ESFJ랑 ISTJ, ESFJ랑 오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론 INFJ죠. 자 최악의 공학이네요. 아니 ENFJ와 뭐 좋은 애가 별로 없네. 우리 안 맞아요. 찬이 ENFP 찬이도 결론적으로는 저랑 지금 맞는 애가 영빈이밖에 없거든요. 연습생 생활까지 합치면 거의 8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진짜 객관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거는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이제 검사를 한 게 있죠. TCI 기질 검사를 제가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질문이 되게 철학적인데요? 나 아니야 그냥. 별로 그렇지 않다. 내가 모르는 나를 또 알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완료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검사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사의 좀 특징이 뭐냐면 기질하고 성격을 다 본다는 건데 기질은 타고난 건 거예요. 인성 씨 같은 경우도 타고난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런 게 성격은 내가 살면서 많은 관계나 사회적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고 또 변화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느낀 게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 정도로 막 좀 뭐 외향적이라든지 좀 더 대외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회사 들어와서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되게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제가 본래 갖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 사회적인 성격이 하나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러면은 뭐 이걸 보면서 또 계속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성 씨 같은 경우는 작업 추구가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의 위치에 계시고요. 네. 위험의 피 같은 경우는 또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겁이 없는. 네. 아, 내가 좀 근데 좀 겁이 없긴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생각보다 대담해요. 네. 생각보다 약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뚫고 들어가려는 스타일. 보면은 또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으세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거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포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갔을 때도 그 팀만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좀 행동하려 하는 끼끼빠빠를 좀. 아,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걸 되게 잘하는 거를 저도 이 검사치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의 피가 낮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기질은 연예인 분들이나 정치인 분들 중에 되게 많은 기질. 네. 재밌다. 나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인성 씨가 조금 더 평균보다 높게 나온 거는 자유분방, 활기 넘침이 또 높게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정서적 감수성도 높고 개방성도 높고 의존도도 높고 끈기 정말 높아요. 성취에 대한 야망도 높고 좋은 것만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해볼까요? 아, 네, 그럼 제가 바로 여기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 자유분방이 높게 나오셨는데요. 네. 이 자유분방이 높은 분들이 조금 흥분을 잘 하세요. 결과치나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빨리 보기를 원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나보고 성격 급하다고 그러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여기 앞에 맛있는 뭐 케이크 집이 있대요. 전혀 예측이 없던 일인데 갈까요? 하면 가요. 여기로 아무도 못 뛰어내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뛰어내릴 수 있어요. 이제 위험의 피. 아마 이제 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의 피가 높은 분하고 인성 씨하고 다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달라요. 위험의 피 같은 경우는 인성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무릉도원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래갖고 인성 씨한테 낙천적이어서 뭐 이렇게 뭐 닥치지 않은 일에서 뭐 굳이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요. 맞아. 그런 게 있으실 수가 네. 있어요. 또 그분들이 인성 씨를 봤을 때는 아, 쟤는 이거 겁도 없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러다 이제 뭐 싸우고 뭐 사이 틀어지는 거죠. 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별로 높게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높게 조금 나와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새로운 환경에 가야 될 때, 변화될 때 약간 곧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긴 하거든요. 네. 신통방통하네요, 이거는. 인성 씨가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높게 나왔는데 보면은 정서적 감수성도 높고 개방성도 높게 나왔는데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이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잘. 아, 이거 MBTI 검사랑 똑같아. 누군가 인성 씨한테 뭔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리려고 그러면 인성 씨한테는 감정이 호소를 해야 돼요. 그걸 대대적으로 공개하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가 그 쇼케이랑 그런 거 봤을 때 인성 씨가 사회 되게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인성 씨는 기질상 그런 걸 되게 잘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인 건 거예요. 아, 저 사석에서도 진행 엄청 합니다. 인성 씨는 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눈에 띄고 또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평생에 본인의 기질이에요.
인기쟁이군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네. MBTI 검사에서 인기쟁이라 나왔어요. 네. 오, 좋아. 네, 인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기질상 그런 건 거고. 인성 씨가 제가 조금 하나 팁을 드리고 싶다면 네. 좀 인성 씨의 그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속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이거 갑자기 이게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진짜 정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되게 재밌게 잘 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속 얘기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형들도 있고 친한 동료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나에 대한 걸 많이 표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제가 분위기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됐었지 팬들도 그래요. 근데 팬들하고 되게 가깝고 누구보다 소통을 저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생각했는데 가끔 나의 진짜 진심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저를 봐주신 분들한테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허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약간 몰랐던 본인에 대해서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의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 들면 되죠? 그럼요. 네.